운동 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의 식단 피드백 영상이 100만 뷰가 넘었습니다. 예! 아 진짜 댓글이 700개가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져가지고 질문을 수렴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요요가 오는 식단에 대한 피드백인데 조금 살이 빠진 것 같다가도 이게 식욕을 잘 참지 못하면 마구 먹어버리고 바로 요요가 오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식단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요요형입니다. A선배님은 나이는 39세, 몸무게는 54kg, 키는 156cm로 현재 목표가 12월 말까지 51에서 50 초반까지 감량하는 것과 근성장이라고 좀 적어주셨어요. 비키니 대회랑 프로필 촬영을 반복하시면서 요요가 오셨다고 하네요. 저랑 진짜 비슷하시네요. 제법이던데요? 요요가? 놀랬잖아. 네. 이렇게 프로필 촬영을 하거나 대회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살이 다시 찌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사실 선배님은 요요가 왔다고 말은 하지만 정상 체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른 몸을 원하신다는 전제로 한번 식단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감량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A선배님은 10월부터 12월 두세 달 정도를 한 3kg에서 4kg를 빼는 것을 목표로 잡아주셨는데 이 점을 가장 좀 높게 사고 싶습니다. 요요를 줄이려면 살은 천천히 빼는 게 가장 좋아요. A선배님의 기초 대사량은 1100에서 1200 칼로리 내외로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와 일상생활로 소모하는 칼로리, 소화에 필요한 칼로리 등을 종합해서 보면 하루에 한 2000칼로리 내외 열량을 소모할 겁니다. 식단으로 1500칼로리가량을 섭취해 주시면 하루 결손 칼로리가 한 500칼로리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운동과 식단을 한다면 500칼로리씩 결손 칼로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일주일에는 무려 3500칼로리, 약 0.5kg의 감량을 체지방으로만 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2kg씩 감량을 한다면 목표한 체중에 도달하는데 딱 두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딱 좋은 감량 속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빠르게 살을 빼고 싶어서 과하게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량을 엄청 늘린 분들이 많이 요요가 오는데 이렇게 구독자분처럼 차근차근 감량하게 되면 확실히 요요가 올 가능성이 줄어들죠. 확실히 이전에 빼보시고 요요도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가공식품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A 선배님의 식사 내용을 보면 뭐 콤프레이크, 소고기 버거, 치킨 너겟, 마이프로틴 초콜릿 등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섭취 칼로리는 1500칼로리 정도로 뭐 나쁘진 않았지만 섭취 내용을 보면 막 이렇게 무조건 완벽하게 좋은 식단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관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가공식품과 첨가물을 먹게 되면 다이어트에 이것도 방해가 됩니다. 그렇죠. 살짝 먹는 건 괜찮지만 지금 거의 모든 끼니에 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부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운동과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체중 감량이 되게 더디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몸에 들어오는 첨가물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장 내에 있는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유산균을 억제시켜서 미생물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식단을 잘 하다가도 자꾸 식욕이 터져버리는 분들이라면 내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총 20명의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초가공식품과 자연식품을 먹게 한 후 변화를 관찰했을 때 초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한 그룹은 자연식품을 먹은 그룹보다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더 많이 섭취를 했다고 해요. 이 체중과 체지방량 측면에서도 초가공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체중과 체지방량이 늘었고 자연식품을 먹은 사람은 체중과 체지방량이 줄었습니다. 자꾸만 식욕 조절이 어렵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식욕 조절과 감량을 위해서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신선한 식품 위주로 식단을 다시 구성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체중이 잘 안 줄어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식욕이 좀 더 돋는 주간에는 가공식품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좀 입이 좀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 아닐까? 너무 안 했어요. 식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정체기가 지속되는 것 같다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독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부족할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을 수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막 자꾸만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폭식을 하게 되는 분들은 평상시에 식사에서 내가 식이섬유를 잘 챙겨주고 있는지 꼭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식이섬유 진짜 중요한데요. 식이섬유가 아무래도 위에서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잘 활용하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배부름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단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의 식사 내용을 보면 야채를 진짜 잘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 항상 배가 고파서 매번 밤에 냉장고 열고 폭식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식이섬유를 잘 활용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막 치킨너겟이나 직화불고기 버거 맛있지? 맛있겠다. 네. 시리얼이나 뭐 식이섬유가 네. 부족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장내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장내 미생물에 충분한 먹이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섬유질이 적은 식단을 먹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높일 뿐만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굶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생물은 식이섬유라는 적절한 자양분이 없으면 내장 점막을 먹게 되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대사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꼭 식이섬유를 진짜 많이 챙겨주세요. 텃밭을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구독자분은 B 선배님인데 이미 93에서 성공적으로 감량을 해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34살이시고 키는 174에 82kg까지 11kg가량을 딱 두 달 동안 감량을 하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 와, 너무 대단하시네요. 일단 B 선배님이 잘하고 계신 점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식사 마무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공복 시간이 긴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을 가져가는 거로 16대 8에 해당하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시간대를 잘 선택을 해주셨네요. 확실히 연구에서 특히 빅블리 채널에서 많이 봤는데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복을 가져주셔서 되게 빠르게 감량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수정하시면 좋을 거는 탄수화물이 전체 섭취 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적다는 겁니다. 제가 탄수화물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보내주신 식사 내용을 보면은 세 끼 중 두 끼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한 끼에만 오트밀이 포함되어 있을 뿐인데 이게 조금 탄수화물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저탄수화물 식사도 몸무게를 줄이는데 제대로 직방적인 효과가 있는데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며 다이어트를 한다는 가정하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 감소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체중이 줄었더라도 체지방률의 감소는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두 가지 연구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독자분이 운동을 헬스장에서 1시간 하신다고 적어주신 것으로 좀 짐작하건데 더더욱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셔야 근육도 만들고 지방도 연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탄수화물은 보통 중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근육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에서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높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 이제 이전에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안 드셨으니까 섭취하실 때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한 끼에 탄수화물을 40g 내외로 주시고 섭취하시던 것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줄여서 이전에 섭취하시던 칼로리랑 비슷하게 맞춰 보시면 두려움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장도 적어요. 밥으로는 현미밥은 작은 공기에 탄수화물이 한 43g, 단호박 200g에는 탄수화물이 33g 내외, 고구마 100g에는 탄수화물이 36g 내외가 들어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적은 양부터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요가 두려운 분들을 위해 식단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다뤄봤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공식품을 좀 줄여야 된다. 두 번째로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복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그냥 식단에 적용하시면은 웬만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식단으로만 줄이려고 하지 말고 운동이랑
적당한 시기를 병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니까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린 스포츠 영양 관련한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식단에 조금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혼자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힙서울 온라인 PT에서 식단만 있어요. 그래서 피플리가 직접 운영하고 저희 영양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매번 품절. 왜냐면 재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면은 식단 코칭을 좀 전문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But I can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